새 진리가 인류 죄악사를 청산한 새 역사의 시대에서 이뤄놓은 새 세계는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는 세계이지요. 죄 없는 세계를 천국이라 한다면 타락 인간이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찾아 나온 이 세계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.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. 새 진리의 다섯 가지 사명. 첫 번째,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. 현대인은 진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때 받아들이고자 하죠. 두 번째로, 인간의 모순성, 사심이 지향하는 악의 지향성과 본심이 지향하는 선의 지향성,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악의 근원을 알고 참된 감정의 입구를 복귀해야 합니다. 세 번째로, 하나님의 심정을 밝히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. 네 번째로, 민주주의의 이념을 새로운 단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. 순간적 물질주의적 가치 목표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계가 실전하고 있음을 가르쳐 줄수 있어야 합니다. 천국, 즉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세계를 이루어야 합니다. 모든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구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살다가던 우리 조상들, 현재의 인류, 그다음 미래에 있어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모두 구원할 수 있어야 되고, 이런 관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.